다음 코너는요, 또 하나의 기업을 소개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연합회님, 별풍선 일러서 감사합니다. 네. 오늘 소개할 회사는 어떤 회사일까요? 오늘 굉장히 재미난 회사 갖고 왔어요. 네. 오늘 소개할 회사는요, 여성 대표 기업인데요. 짜잔, 요, 이 여자분이 이수진 대표님이고, 회사 이름은 술펀입니다. 술펀. 술 아시죠? 마시는 술. 그리고 펀. 펀할때 펀. 즐겁다의 펀. 이 회사는 후손에게 이어질 건전한 술 문화를 퍼뜨리는 기업입니다. 술을 알리는 기업이고요. 술펀. 술펀이라는 회사고, 사회적 기업입니다. 네. 예비 사회적 기업이고요. 어떤 회사인지 소개해 드릴게요. 네. 우리나라의 국민 1인당 연간 맥주 소비량은 148병이랍니다. 국민 1인당 연간 140, 150병 가까이 되는 맥주를 마시고, 소주는 62병을 마신답니다. 그만큼 술을 엄청 많이 마시는 나라죠. 그죠? 그래서 이 술펀이라는 회사는 양조장 있죠. 술을 만드는 양조장, 민속주를 만드는 양조장, 전통주를 만드는 양조장과 손을 잡고 우리 술의 전성기를 도모하는 기업이고요. 어떤 회사냐면 쉽게 말씀드리면, 술을 만들고 술을 유통하고 판매하는 회사예요. 네.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면, 혹시 여러분들 인터넷에 술 파는 걸 보신 적 있어요? 거의 못 보셨죠? 우리나라 주류관리법에 의해서 원래 인터넷에서 술을 팔 수가 없었어요. 근데 지난 7월에 전통주 관련 주세법이 개정이 되면서 전통주는 온라인 판매가 가능해집니다. 전통주를 온라인 파는 것이 가능해졌어요. 그죠? 얼마 전인가 제가 방송에서 술 배달하는 회사가 있었잖아요. 그죠? 이게 아마 주세법이 개정이 되면 맥주도 판매할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아직은 전통주를 판매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 이 술펀이라는 회사는 스토리가 담긴 전통주를 파는 것과 스토리가 있는 전통주를 만드는 것까지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온라인에서 술 파는 쇼핑몰 사업도 같이 하고 있고, 양조장을 컨설팅해서 브랜드, 그러니까 스토리가 있는 술을 만드는, 예, 막걸리가 됐든, 전통주는 종류가 많죠. 뭐 이강주도 있고, 다양한 술 있죠. 청주도 있고, 뭐 이런. 이런 술들을 만들어서 판매를 하는 것들을 해주고 있는 회사고요. 현재는 60개 정도의 양조장을 컨설팅해서 전국에 총 60개의 양조장을 만든 비를 술을 팔수 있는 통합 쇼핑몰을 개발하고 있답니다. 이 통합 쇼핑몰에서 60개 이상 양조장을 만드는 양조장 한 군데서 한 가지 술만 나와도 60가지의 술을 살수 있는 쇼핑몰이 개발이 되는 거죠. 그죠? 근데 여기는 단지 술만 파는 게 아니고 술에 얽힌 이야기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막걸리도 그 이야기 있을 거고, 술도 어떻게 만들어지는 술인지, 어떤 효과 있는 술인지, 이런 이야기들을 만들어서 스토리를 파는 거예요. 저희가 요즘 4차 산업이라는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4차 산업은 스토리를, 그러니까 문화를 파는 산업이거든요. 그래서 스토리가 있는, 그러니까 술을 팔아도 스토리가 있어야 하고, 음식을 팔아도 스토리가 있어야 하고, 떡볶이를 팔아도 스토리가 있어야 합니다. 4차 산업 시대는. 이 술펀이라서는 총 60개 양조장에서 빚은 술을 온라인으로 판매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여기 우리나라에도 전통주를 양조하는 양조장만 수백 곳이 넘고요. 막걸리만 해도 종류가 천 종류가 넘는다고 해요. 근데 이런 회사들이 모두 다이 회사랑 계약을 하는 건 아니고, 서로 같이 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는 곳들과만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도 이 60개 양조장에 만든 술이 성공을 하게 되면 많은 회사들이 들어오지 않을까요? 저희도 좀 생뚱맞은 얘기지만 컨설팅을 받고 싶어 하는 기업은 굉장히 많아요. 그러나 저희가 모든 기업을 다 컨설팅하진 않거든요. 저희를 뭔가 뭐 집사 부리듯이 부리고 싶어 하는 기업보다는 저희와 함께 같이 성공하고 싶어 하는, 저희의 코칭을 잘 따라올 수 있는 의지가 있는 업체들만 컨설팅을 합니다. 네. 오늘 소개할 회사는 술 문화를 퍼뜨리는 기업, 술펀입니다. 네. 술 문화를 퍼뜨리는 기업입니다. 술 문화. 여긴 이런 거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술은 어떻게 마실 때 가장 맛있다, 이런 이야기가 있을 거예요. 그죠? 그런 이야기가 담겨 있는 쇼핑몰이겠죠. 그죠? 굉장히 기대되는데 아직 쇼핑몰 주소가 안 나와 있더라고요. 네. 예비 기업이라고 나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조만간 나오겠죠? 예. 네.